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의 마음 속타게 하는 왜 그러면은 삼성전자, LG화학, 삼성 SDI, 현대전자, 현대차, LG전자, 현대모비스 다 폭등하는데 왜 셀트리온만 지난주에 폭등 안 했냐? 그래도 12월 자 이게 지난 어제자 종가 기준 이 상승률 1등부터 10등까지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. 삼성전자 530조, 삼성전자 4등에 있죠. 64조 두개 합치면 600조예요. 600조가 넘죠. 네, 삼성전자 보세요. 무려 7%가 상승을 했어요. 무슨 코스닥 개별주처럼 상승을 했어요. 대한민국 시총의 1위 530조, 코스피 전체 시장의 한 25%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2.6%. 근데 SK하이닉스 그 전에 더 많이 올랐죠. LG화학 3.8%. 99만 9천원. 아, 조금 힘써서 100만원 좀 맞춰주지. 자식들. 힘다 써줘. 5등까지가 삼성바이오로직스. 2.2%. 55조입니다. 55조. 삼성바이오로직스 55조.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오늘 그 영상에 호응도 좋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비교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서 라방에 한번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현대차 갖고 있는 주주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19%, 뭐한20% 올랐어요. 20% 올라서 6위. 원래 셀트리온이 6위, 7위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완전 뭐 셀트리온 소외시키고 다 폭등을 하는 바람에 네이버 7.77% 상승 51조, 삼성 SDI 50조, 셀트리온 9위 49조 5천원, 카카오 그 밑에 38조대. 자, 그러면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이고 요거 공매도 금액은 제가 1월 6일 기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. 제가 왜 셀트리온이 폭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는지. 저맨 밑에 33998 보이시나요? 0.339랑. 저게 1등부터 10등까지의 현재 1월 6일 기준 공매도 금액을 다 합산을 해놓은 겁니다. 10개 회사가 3조 4천억 원. 시가총액 대비 0.35%. 자,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보시죠. 삼성전자 2,468억 원. 시가총액 대비 0.046%. SK하이닉스 그냥 천억도 안 돼요. 시가총액 대비 0.09%. LG화학 0.2%. 삼성전자 0.25%. 바이오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높아 0.59%. 저맨 밑에 0.35부터 뭐한두 배는 아니고 뭐 1.8배, 9배 정도 되네요. 그죠? 0.59%. 자, 6등부터 10등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? 지금. 자, 갑니다. 현대차 0.29%, 네이버 0.17%, 삼성 SDI 0.08%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. 금액 보세요. 2조 2,980억 원. 세이 2조 3천억 원. 무려 4.6% 시가총액 대비. 보이시죠? 얼만큼 공매도 세력들한테. 공매도 세력들. 카카오. 6,078억 원, 1.58%. 그러니 제가 공매도라고 이유를 드리고 이렇게 숫자를 보여드리잖아요. 그죠? 전체 10위까지 공매도 금액이 3조 4천억, 아까 말씀드렸죠? 그중 셀트가 해당하는 금액이 2조 3천억입니다. 그러면 68%가 그냥 셀트리온에 공매를 하는 거예요. 다른 종목 대비 평균 13배가 더 많아요. 13배가.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, 이 공매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를까요, 스프링은? 반발력이 뭐, 있잖아요. 이렇게 누르다 못 누르면 폭발하는 거. 지금, 테슬라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, 테슬라가. 그죠? 저는 곧 우리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셀트리온한테. 이 공매도가 결국엔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칠 거예요. 치면 거기 옆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. 브라보 하면 됩니다, 여러분.